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순탄 채널에도 첫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촬영하게 될 광고는요, 유튜브 비장의 입문백서라고 하는 유튜브 장비입니다. 제가 기존에 촬영했던 유튜브 장비 영상이 조회수가 13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더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모든 유튜버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샌드박스라는 회사에서 전문가분들이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유튜브 비장의 입문백서 박스를 열면요, 여기 보시면 핸드폰 클립, 스마트폰을 잡을 수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하고요, 요거는 촬영용 지향성 마이크, 그리고 요 삼각대, 요 가이드북이 들어있습니다. 삼각대부터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이 볼 헤드가 달려있는 각도 조절이 가능한 삼각대예요. 간단하게 길이 조정도 가능해요. 크지는 않지만 스마트폰이나 작은 액션캠, 미러리스 쓰기에는 너무나 간편한 삼각대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하면 카메라가 좋아야 돼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4K 영상 촬영을 지원한 지가 꽤 됐어요. 최신형 스마트폰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에 생산된 스마트폰들도 4K는 충분히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촬영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뭐 셀카를 찍는다든지. 그럴 때 이런 꽉 찬 장비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무거운 삼각대나 무거운 렌즈와 DSLR을 가지고 다니는 게 부담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비사에서 나온 이 조합입니다. 삼각대와 거치대 조합. 되게 심플해요. 합체시키면 끝. 여기에 스마트폰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이 위에가 클립 형식이에요. 펴진단 말이에요.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 같이 큰 태블릿은 안 되지만 갤럭시 울트라라든지 아니면 아이폰 프로 맥스까지는 충분하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스마트폰은 아이폰 11 프로예요. 저는 해외에 나갈 때 두 개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거 하나랑 서브용으로 사용할 거 하나. 이 스마트폰이 제가 가지고 다니는 카메라보다 기동성이 훨씬 좋아요. 한국에서 쓰던 휴대폰은 거기서 유심을 갈아서 이제 현지에서 필요한 전화나 데이터를 쓸 때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거의 대부분은 그냥 촬영용으로 써요. 이 스마트폰은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요즘에 막 초등학생들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두 개예요. 삼각대 하나, 그리고 요 거치대 하나. 이 두 개만 있으면 누구나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고 누구나 유튜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삼각대가 92g이래요. 92g. 저희 집에 있는 치약이 100g이에요. 요 100g도 안 되는 삼각대가 거치대와 스마트폰을 굉장히 견고하게 잡아줘요. 간단한 삼각대와 거치대 조합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가지고 다니면서 브이로그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이 92g의 삼각대와 거치대로 웬만한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촬영 기법은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게 유비사의 장점이에요. 이 유비사에는 지향성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는 마이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구성품은요, 제일 중요한 마이크 헤드, 마이크 본체입니다. 이 겉에 씌워져 있는 건 윈드실드, 윈드가드, 뭐 윈드스크린, 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결국에는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바람이 없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빼서 쓸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이크 본체입니다. 하슈 마운트는 우리 DSLR이나 여러 가지 플레이트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하슈고, 여기 보면 또 홀이 나 있어요. 여기 이렇게 조여주면 완전히 고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얘를 그냥 꽂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으면 설치 끝. 선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마이크에 연결을 해라.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크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폰에 연결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이어폰 단자를 없애고 이렇게 라이트닝 케이블이나 아니면 C타입으로 그냥 통일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방수나 여러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렇게 설계를 많이 하는데, 요런 젠더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폰 11이기 때문에 라이트닝 젠더를 여기에 꽂으시면 바로 이 3.5mm 스마트폰 단자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끝. 그리고 이 마이크의 장점이 뭐냐면 배터리가 필요 없어요. 연결되는 순간 자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를 충전한다거나 아니면 배터리 여부에 뭐 전원을 껐다 킨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마이크, 카메라, 삼각대,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각도 조절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찍어도 되고요. 이게 바로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요거는 스마트폰용 단자고, 여기 이제 늘어나는 애들은 카메라용 단자. 그래서 DSLR이나 미러리스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안에 또 친절하게 설명서까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따라 하시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또 안 쓸 때는 보관 가방 중요하잖아요. 보관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잠가주시면 됩니다. 제가 마이크가 왜 중요하냐면, 마이크의 음향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순탄입니다. 마이크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유튜버 순탄입니다. 마이크를 연결했습니다. 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음성 자체가 들어가는 게 달라요. 지금은 여기가 조용하고, 제가 촬영하는 이 스튜디오 자체가 조용하고 주변에 소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큰 차이는 못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차이점은 있다. 마이크가 들어감으로써 조금 더 소리가 고급져졌다 라는 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조명 역시도 유비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링 조명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사각 조명도 있고, 조명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링 조명과 함께 충전선이 들어있습니다.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꾹 누르고 있으면 조명이 이렇게 켜집니다.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밝았다가 점점 어두워졌다가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광량도, 광의 색깔도 화이트 밸런스라고 그러죠. 네, 화이트 밸런스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 조명은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핫슈예요. 핫슈 조명을 달아서 거치를 하고, 이 안에다가 마이크를 연결하는 겁니다. 지금 제 얼굴에 빛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이시죠? 조명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피부가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이렇게만 세팅을 해놓으면 라이브 송출도 가능하고요, 브이로그 형식도 가능하게 됩니다. 유튜브 촬영을 해보고 싶은데 약간 장비가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부담 없이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비서 유튜브 비장의 입문백서, 네, 이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구매하시는 방법은요, 영상의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걸려있을 거고, 혹은 댓글에 제가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를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네, 오늘 첫 광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제가 샌드박스의 유비서와 함께 광고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괜찮다, 좋다, 사용할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염치불구하고 광고를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